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하하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샴푸와 탈모 토닉, 이 모리엔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모리엔 제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에센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제품은 닥터란 계란 단백질 샴푸인데, 아무래도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머릿결에도 좋고 영양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샴푸라든지 토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줄수록 탈모 완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된 이유는 요즘에 탈모 때문에 제가 샴푸를 정말 많이 쓰면서 이 샴푸 저 샴푸 그리고 토닉 제품이라든지 헤어 세럼이라든지 모발의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용을 해보면서 꽤나 괜찮다 싶었던 제품들은 웬만하면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즘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올리브영 가서 제일 많이 찾는 제품, 바로 하하르 이두 가지 제품이랍니다. 샴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탈모 에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사용을 하실 때 두피 관리를 조금 열심히 해줘야지 탈모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샴푸 그리고 그외 부수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줬는지에 따라서 머릿결이나 두피 상태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계란 유래 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 시원함까지 갖춘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사람들 후기가 보니까 향이 좋고 개운하다는 말, 두피가 건강해지는 느낌이라는 말, 그리고 계란 단백질 샴푸를 처음 봤다는 말, 이런 식으로 후기가 많았는데, 저도 계란 단백질 성분이라는 거는 사실 처음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계란에는 사실 단백질이 많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만든 샴푸라고 해요. 그래서 샴푸 같은 경우는 다들 너무 잘 알겠지만 노폐물들이라든지 피지와 땀 때문에 모공이 막혀서 원활하게 피지 분비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모공이 막히면서 모근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탈모로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기름진 두피나 건조한 두피, 그리고 뜨거운 두피, 이세 가지 아무렇게나 다 사용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보통 탈모 개선을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샴푸를 바꾸는 건데, 저는 샴푸만 바꾸는 걸 추천하는 게 아니라 샴푸하고 같이 에센스를 꼭 써주는 걸 추천을 해요. 얼굴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데, 두피도 어쨌든 얼굴의 한 일부분으로 샴푸, 그러니까 클렌징 폼 사용하듯이 얼굴을 깨끗이 닦아주고 그 위에 영양 성분을 주는 에센스라든지 세럼 발라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헤어도 깨끗하게 씌워줄 뿐만 아니라 건조하지 않게 토너라든지 세럼이라든지 에센스를 발라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보통 모발이 푸석푸석하다, 머릿결이 많이 상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두피가 상했다라든지 두피가 너무 안 좋다 이런 말은 잘안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탈모가 일어나는 거고, 모발도 두피에서 어쨌든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제품들은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왜 내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을 했었을 때 현재 머리 상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샴푸랑 에센스 정말 많이 쓰게 되면은 머리를 기르더라도 머릿결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긴 생머리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길면서 사람들이 머릿결 되게 좋다, 관리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말 들을 때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혹시 기르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두피나 아니면 탈모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